우리가 이 자리에서 문제 내는 거 얼마나 기다렸대구. 잘 들어야 돼. 내가 대학을 K-POP과로 들어갔어. 경쟁률이 109대 1이었거든. 화양화음이네. 그 엄청난 경쟁률을 뚫을 수 있었던 합격 비결이 무엇일까? 그냥 웃었어. 끝날 때까지 계속 웃고.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참 밝구나 그래가지고 넣어줬어. 나 할랑. 떨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라고 물어봤는데 효정이가 울었어. 아니야. 사실 내가 노래를 먼저 불렀거든? 근데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가 않았어. 가창은 아니구나. 근데 내가 뭔가 너스레를 떨었어. 너스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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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배째! 하고 거기 들어두었어. 그래서 같은 생각 배째 예술대학교. 제가 이 학교에 붙으면 학교의 자랑이 될 텐데 저를 뽑으실 건가요? 그때는 내가 가수가 될지 몰랐었어. 아, 그래? 연습생도 아니었어. 우와. 그 당시에 K-POP과가 거의 없었거든? 내가 K-POP과 신설 1기야. 저는 나중에 K-POP 교수가 되고 싶어요. 오. 아, 그런 약간 맥락이긴 해. 아린. 제가 K-POP과를 세우려고 했는데 교수님이 먼저 세워서 제가 지원을 했습니다. 정답! 대박이다! 진짜? 자네는 무슨 능력으로 K-POP과를 만들려고 했지? 집안이 좋은가? 아니, 얘기를 하라고요? 내가 K-POP을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아하는데 네. 대학교에 K-POP과가 없는 거야. 대박. 이렇게 K-POP이 난리가 났는데 전 세계. 근데 내가 딱 대학교 가려고 하니까 K-POP과가 생겼대. 그래서 어라? 하고 지원을 했어. 근데 노래인데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 어떤 노래지? 뭔 노래 불렀어? 벤의 나는 키도 작고 예쁘진 않지 않아. 둘, 셋, 넷. 나는 키도 작고 예쁘진 않지만 우리 분위기도 봐줘. 이거 진짜 분위기가 이랬어. 분위기가 진짜 막 이런 싸한데 급질. 얘가 뭐 하는 애지? 이런 느낌이었어. 지문 시작이 딱 시작됐는데 나한테 근데 효정학생은 왜 K-POP과를 지원을 하셨어요? 이거 싸하게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K-POP과를 제가 만들려고 했는데 먼저 만드셔서 제가 지원했습니다 했더니 어? 뭐 내가 뭐 만들려고 했다고요? 효정학생 갑자기 분위기가 엄청, 엄청 좋아진 거야. 교수님 만들려고 했다고? 다른 학교 알아보세요. 말이 나.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막 너스레를 막 떨면서 버블팝을 나 버블팝 사실은 추면 안 돼. 노래 특기 학생은 아 진짜? 아, 응. 근데 내가 저 춤도 끼깡하게 잘 춘다. 내가 내가 또 끼깡하게 춤을 잘 추니까 합쳐보겠다 그래가지고 버블팝을 그때 추고 붙었지. 이야 멋있다. 자 미안한데 승희야 승희가 리액션하면서 말을 또 많이 해. 어? 그럼 나한테 뽑는다. 오호라 요 녀석? 아 진짜로?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요랑이. 내가 활동을 하면서 있었던 일 중에 정말 정말 지우고 싶은 순간이 있는데 그게 언제일까? 지우고 싶다. 모르겠다. 정답 아까처럼 뒤에서 이렇게 춤출 때 있잖아. 누가 앞에 나와서 노래하고. 환영할 때. 지호가 너무 오버 해가지고 막 하다가 50 하고 찢어졌어. 아이고야. 흑역사로 그게 남은 거지. 아니야. 아니면 이런 걸 때. 네가 다른 사람 카메라 할 때는 뒤에서 네가 다 나와. 정작 네가 할 때는 안 나와. 그거 진짜 있어. 땡이야. 아린이가 마지막에 Love for Real 하고 이렇게 예쁘게 하는데 너가 지나갔잖아. 너가 결국 엔딩 요정이 된 그거. 그것도 지우고 싶지만 그게 아니야. 아린이가 엔딩을 불렀는데 네가 그 앞을 지나갔어? 카메라가 밑에 카메라가 꺼져서 나갔는데 아린이 앞에 있는 카메라가 아린이를 계속 잡고 있었던 거야. 엔딩 아린이 앞으로 이렇게 지나갔다 다시 돌아와 생방송에. 왔다가 하고 이렇게 왔어. 줘봐. 이게 너무 부끄럽고 진짜 자존심이 상한 순간이었어. 자존심이 상해. 지호라고 써 있는 대기실에 들어갔는데 오랑캐 김지훈 줄 알고 개콘 녹화 빨리 가셔야죠. 진짜 왜 그래? 그래서 네가 1번, 2번, 3번 중에 골라. 아, 1번, 2번, 3번 중에 벌칙 있어? 와, 잘 골라야지. 3번 할래. 3번 이거야. 야, 너 김신영 준비해야 돼. 1번, 2번, 3번, 4번. 걔도 3번 좋아해. 3번이야? 딱 봐. 1번부터 17번이 있어. 한 번만 좀 세주십시오. 안 돼, 그래도.
꽂았어야죠. 다음에 또 그럼 꽂을게요. 사실은 가수가 가장 지우고 싶은 거는 이제 뜻하지 않은 음이탈. 아, 미안하지만 나 아직 음이탈이 난 적이 없어. 우와, 부럽다. 이상민 탈락. 이상민 실패. 앞에서 승희 보고 있는데. 경훈이 승희랑 최고인 것 같아. 경훈이 할 일이 없지. 되게 저를 담당하기 어려워하세요. 덕분에 TV 많이 나올 것 같아. 아 진짜 리액션 봐봐. 아 리액션 스피드가 밤에 빨리 돌리겠잖아. 스피드가 장난 아니야. 쉬질 않아. 쉬지. 힌트 주세요. 이 힌트를 들으면 멤버들은 알 수도 있어요. 조용히 할게. B1A4 선배님들이랑 어떤 게임을 하고 있다가 일어난 일이야. 맞추면 안 돼. 맞추면 안 돼. 그 게임이 어떤 게임이었냐면 그래. 심박수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아 떨리는 거 막 순간 박동 올라가는 거? 어 맞아 내가 한 명 있고 B1A4 선배들이 심박수를 올리는 거 정답 다 올라갔어 멤버들 나올 때마다 아니야 그거랑 반대로 가야 돼 반대로 아니요. 모든 멤버들 나올 때마다 네가 심박수가 반대라며 다 떨어졌어 그래서 오빠들이 근데? 너무 민망했어 떨어지는데 어떤 상황에서 이게 아 정답 그 기계 갖고 오신 아르바이트생 분이 잠깐 기계 좀 고치고 갈게요.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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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수 나왔던 거지. 선배들이 상자를 하나씩 뽑아서 그 상자 안에 있는 물건으로 아, 나를 다른 거 봤을 때는 심박수가 별로 안 뛰었는데 음식을 보고 갑자기 심박수가 너무 뛰었어. 음식이 아니야. 소주병을 보고 심박수가 빡빡빡빡빡. 형은 정훈이 형 이만 하신 거 처음이야 처음. 정답 맞춘 줄 알고 기대하고 있었어. 괜찮아. 자 맞춘다. 지호가 상자를 여는데 그 안에 돈이 나오는 순간 심박수가 팍 뛰었어. 정답. 심박수 게임에서 난 기절했을 거야. 마칠만한 상민이 형. 기절했을 거래 기절. 근데 그게 왜 자존심이 상해? 그 왜냐면 진짜 돈이면 괜찮은데 가짜 돈이야. 가짜 돈 뭉친 거야. 그래서 나 그게 너무 부끄러워서 지우고 싶어. 돈 그래. 심장 뛰게 하지. 다음 비니. 내가 문제 한번 내볼게. 내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어떤 사실을 알고 굉장히 깜짝 놀랐어. 왜 놀랐을까? 아 비니야 맞힐게 미안해. 맞춰도 돼. 비니가 운동 집안이에요. 운동 집안인데 아빠 건도 선수야. 어렸을 때 그냥 집에 가려고 뛰고 있는데 내 옆으로 이소나타가 그냥 지나가고 팍 먼저 지나가고 그냥 내가 어? 나한테 못 죽는 것 같은 엄청난 달리기 실력이 아니야. 아니야. 진짜 빠른 사람. 근데 운동선수가 힌트가 될 수도 있겠다. 맞지 맞지. 오빠가 유도 선수시잖아. 와 진짜? 근데 오빠의 유도 선생님이 비니 너를 보고 스카우트 제의를 했어. 그런 적도 있었어. 많았어. 멋있다. 사실 내가 먼저 스카우트 했긴 했는데. 야, 그건... 오빠가 유도 선수가 아빠가 복싱 선수야? 정답은 알아. 야, 유복하다. 아, 유복 진짜 유복한 집안이네, 너. 복싱에. 유복 가족이네. 힌트를 좀 줄게. 친구들이랑 뭘 먹으러 갔는데 이 사실을 깨닫고 내가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 친구들이랑 뭐 뷔페 이런 데 갔어. 갔는데 너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먹는 거야. 그거 비슷한 데 하고 있어. 정답! 늘 먹던 양을 먹었어, 밖에 가서. 친구들은 빈이 5분의 1, 3분의 1밖에 안 먹는 거야. 그래서 친구들이 너무 놀란 거야. 아주 너무 비슷한데 이게 구체적으로 봐야 돼. 밥이 아니야. 떡볶이야! 아니 뭐야! 고기! 고기. 라면! 아니야! 아니야! 아니. 햄버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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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거다! 피자! 내가 할까봐! 맞아! 내가 할까봐! 맞아! 진짜 햄버거야! 햄버거야! 아니 깔끔해! 같이 생각했는데 빨랐던 거야! 왜? 고기 포기할 수 있어? 아 그러니까 내가 아리나 가져가 하는데 내가 안 뺏어갈게! 정답 안 했어! 뚫고 난 다음에 가져간 거 아니야! 아리나 그거만 인정해줘! 맞아. 그치? 얘기해봐. 아린. 피자. 피자. 네, 피자 음식은 맞는데 피자를 어떻게. 정답! 구체적으로. 다른 친구들은 피자를 한 조각씩 먹는데 너네 집은 한 판씩 시켜놓고 먹어. 일일판. 맞아? 정답이야. 진짜? 대박이야. 그것도 아니 대짜로. 맞아. 빅사이즈 빅사이즈. 뚜껑과
무조건이지. 맞아. 왜냐면은 이제 아까 이제 친구들이 얘기한 것처럼 아빠도 운동을 하셨고 엄마도 육상 선수를 하셨었어. 그리고 오빠가 지금 현역 유도 선수고 나도 어렸을 때 운동을 했었단 말이야. 우리는 당연히 1인 1닭을 하고 1인 1피자를 하는 게 너무 당연한데. 아 진짜? 친구들이 4명이 갔는데 한 판을 시키는 거야. 아니 안 되잖아 진짜. 4명이 한 판을 시키는 그러면 집에서 피자 먹을 때 진짜로 4판 시켜서 먹어? 콜라랑 먹니? 뭐랑 먹니? 많이 먹고 싶을 땐 물이랑 먹고 적당히 먹고 싶다면 콜라랑 마셔. 완전 고수네. 뭐 먹을 때 제일 행복해? 그래. 나 릴레이로 먹는 게 제일 행복해. 와. 릴레이를 어떻게 이렇게 종목을 얘기해 줘 봐봐. 가장 많이 먹은 날 기준으로 얘기를 해볼게. 점심에 돼지갈비 8인분을 먹었고. 와. 어? 대단하지. 돼지갈비 8인분도 가서 혼자 먹었어? 엄마랑 둘이. 우와, 어머니도 많이. 어머니도 많이 드시는구나. 집에 와서 짜장면이랑 탕수육을 시켰어. 그래서 짜장면 탕수육을 먹고 그 선택해 먹는 아이스크림 있잖아. 그 아이스크림 큰 거를 하나 먹고 그다음에 이제 엄마가 차려주시는 집밥을 먹고. 그 다음에 치킨을 시켰지. 그 다음에 자기 전에 라면을 먹고 잤지. 왜 그랬어? 왜 그랬어? 행복하더라고. 야 그럼 비니는 먹방 유튜버 같은 거 해도 잘 되겠다. 아 근데 나는 누가 지켜보면 약간 먹는 게 부담스러워서 잘 못 먹어. 그럴 수 있어. 그래. 아유. 잘했어 작품.